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의욕에 불타올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호플 되나? 플라로스가 어떤 캐릭이지? 플라로스. 천사랑 요정을 합치하면 되겠구나. 타천사를 한 마리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타천사. 타천사. 타천사 아까 여기 지하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하 쪽에 돌아다니면 나올 거예요. 모든 뭔가가 나 방해를 하네. 이거 지하로 내려가면은 타천사 하나 나오거든요. 걔를 갖다 정리로 만들어줄게. 지하로 내려가면 하나 나옵니다. 일단 지도에서 지하 쪽으로 다시 가보자. 대성당 지하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길 잘못 왔어요? 잠깐만요.
달라고 하고요. 일단은 포레스트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카즈페리아? 캐르구가 나와야 되는데, 캐르구? 일단 카즈펠 만들어주고요.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되겠죠.
어시즌은 오히려 떨어지네. 플라로우스? 플라로우스랑 합치면은 뭐 나온다고 했는데 잠깐만. 플라로우스랑 쿠클린이랑 합치면은 나오는구만. 가네샤랑 네 합쳐가지고 플라로우스. 플라로우스 거기서 나오는 애인데? 거기 밑에 밑으로 내려가면 나오는 친구인데 친구. 일단 둘이 합체해 주고요. 캐러브 되네요. 얘를 만들어줘야 돼요. 얘가 마카카자 가지고 있죠? 네. 이 친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은 이거 마법 방어를 올려주는 그건 없어요? 그건 필요 없고, 네 그거 제가 알고 싶지 않고요. 마법 방어 올려주는 스킬 이름이 뭐예요? 마방 올려주는 스킬 이름은 스킬은 없어요? 거기서 걔 성분시켰어야 됐네. 그러고 보니까 그 뭐냐 주인공 소꿉친구인가 걔 성분시켰어야 됐는데 걔 성분시키면은 와베도 공격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성분 괜히 안 시켰네. 아쉽다. 일단 캐루브를 갖다가 뽑아야 되죠. 뽑아가지고
귀국천은 쓰기 좋겠네. 마법 총이 강하다. 아, 근데 얘는 공격할 게 없네. 빼주고 탑레인을 빼주고 그 뭐냐 걔 넣으면 되겠네. 네, 라크슘이 넣으면 되겠네. 자,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다시 잡으러 가볼게요. 마법방어 버프는 없어요. 마방 버프는 없어요. 이쪽으로 가야 돼. 일단 세이브 한번 해줄게요. 달라고 합시다. 돈. 오케이, 좋아. 돈 많이 주네요.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봤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받아야 되는데 또. 지금 이제 뭐냐 애들한테 준 사료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악마들한테 준 사료도 지금 만대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올라가야 되니까 좀 잠깐 볼게요.
달라고 하고요. 돈도 모으고 마그네타이트도 모으고 다 모아줄게요. 드링크? 이건 뭐야? 사신 테스카 틀리포카가 나오네? 여기서 나오네? 사신 이제 꼬실 수 있나? 여기서 나오네요. 웬만한 적도 여기서 다 나오는구만. 풀리 오 바로 동료가 되네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바로 동료가 되냐. 가면 되죠. 동료 안 되네요. 가서 점심 먹을 때까지는 할 거라고요? 아, 그럼 점심 먹을 때까지 하면 되지. 누가 아직 뜨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못 깨면은 포기할 것 같아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까이가 위협해 넘는다. 오, 좀 많이 주네. 좋고요.
내기도를 쓸 수 있는 애는 없나? 내기도를 쓸 수 있는 친구는 없을까? 아니 이게 반사된다고? 아니지.
또 많이 부족해. 오케이, 하나 잡았다. 좋아. 아, 저거 안 빗나갔으면 잡는 건데. 잡았죠, 이거? 오, 자식, 귀찮다. 오케이, 좋아. 경치 많이 주네. 체력 올려주고요. 위협했네. 지력 좀 올려줍시다. 무서워님, 당신들에게는 미카엘님이 대신 천벌을 내릴 것. 이 야 하하하 호. 자, 잡았죠. 나쁘지 않고요. 아, 짜식 웃게 죽을 것이지. 그렇게 안 죽네.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공략 다 봐놨습니다. 오케이, 가자.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엔딩 보자. 엔딩까지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일단은 여러분들 회복 좀 하고 올게요. 좀 한번 하고 와야겠다.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찰 거 있다. 칼리야? 기림의 칼라 애는, 근데 어디 쓸 데가 없네. 우사 도철.
기림의 칼라 어디다 써야 되나 지금. 기림의 칼라 애는 쓸데가 없는 애네요. 네. 네, 방송용은 아니야. 너무 어려워요. 게임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냥 게임이 너무 복잡해. 그래가지고 진짜 막 내 공략을 6개 7개씩 켜놓고 해야 되는 게임이래니까. 아니요, 게임은 아예 진행이 안 돼요. 그냥 기림의 킬라 기림의 칼라 얘는 그냥 갖다 버릴게요. 아니, 나 버리지 말자. 오래니까 가지고 있을게요. 일단 쓸 데는 없는데. 여기로 가서 회복을 해줄게요. 네, 살려주고요. 없어요. 물약이 없어. 게임 물약을 안 줘요. 물약을 무조건 내 전투로 얻어야 되나 봐요. 물약을 안 주는 것 같은데. 어둠메탄은 이거는 못쓰니까 버릴게요. 무명갑옷 이것도 쓰레기니까 버릴게요. 이제 돈은 좀 모였어. 이거 있으면 돈은 좀 모였고. 카테드랄 소드 파우더 그리고 다 쓸모없는 것들인 것 같고요. 다시 올라가 줄게요. 4층으로 걸어가자.
앞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4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 카테드라 4층. 버스드링크 저거는 뭔가? 먹으면 부작용 있다는데? 먹어도 괜찮은 걸까? 주무시고 오세요 그러면.
접하기에는 여기 완전 길을 완전 꼬아놨어요. 엄청나게 꼬아놨어. 그냥 꼬아놓은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미로마냥이 났네. 자, 여기죠. 일단 세이브를 해주고요. 마베가 77렙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걸 뽑는데. 우산가 뭔가 캐러브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캐러브는 빼고 지구천 넣고요. 지구천 그리고 캐러브는 일단 뒤로 돌려보내고 여기 탑레인은 자, 4층 보스죠. 대성당 4층, 카테드라 4층 보스. 자, 내가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너가 저주받은 거겠지, 이 자식아. 저주받은 게임 자식. 자, 회심 날려주고요. 아, 자, 기다려봐.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이거 끼고 싸워야겠다. 좀 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네, 쉽게 싸우기 위해서 이거 써야겠다. 안 되겠다. 요거 써야겠다. 아, 내가 지금까지 바보같이 하고 있었네.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보니까 바보같이 하고 있었어. 캐르브도 꺼지고 지옥천 나오고 그리고 탑레인 나오고 여기 간 다음에 장비에서 파고치지 버리고 이렇게 할게요. 운명검 운명검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운명검이 3대까지 때릴 수 있으니까. 히노카고치지 쓰면은 2대까지밖에 못 때리거든요. 얘는 3대 때릴 수 있죠. 운명검을 쓰면은 잠깐만. 아니 뭐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야 이건 또.
속도가 빨라가지고 때리기가 힘드네요. 지구촌에 일단 해보고 싶어져요. 한판 한판이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네. 무슨 뭐 해킹판 게임 하는 것 같아요. 뭐. 해킹판이 맞긴 하지. 보통 이렇게 내 피발리게 싸우는 게임 별로 없는데. 와베 피 999 찍었네요. 좋패.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패 좋패. 할 수 있어. 제발 이제 걸리지 마라. 자, 이 정도까지 올려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까지 올려주면 이제 일반 공격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맞아도 별로 안 아플 것 같고요. 타루카장 써주고 티아라는 지국천한테 써주고요. 얘는 리턴. 그리고 얘를 갖다가 꺼내줘요. 풀리는 것. 마사카도 죽겠는데 이거?